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7년도 대비 이제 그 문제풀이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한국사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늘 많은 문제를 이제 다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이제 학원 커리큘럼상 이제 제한된 숫자가 있어서 본 그 문제풀이 앞서서 한국 근현대사 문제풀이 집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네, 여러분, 먼저, 다른 과목보다 먼저 한 달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하게 된 그런 취지는, 여러분에게 그 기본반을 하면서 늘 얘기했듯이, 이제 한국사가 전근대사하고 이제 근현대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20문항의 그 구성 중에서 12문항 정도가 전근대사, 8문항 정도가 근현대사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물론 또 14문제 내지는 6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실상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전근대사 부분을 좀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 이제 근현대사 부분이 좀 불안하고 그랬는데, 또 물론 선생님이 근현대사라고 하는 이제 심화특강 통해서 여러분 많이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문제의 구성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문제 풀이반에서는 문제 구성이 아무래도 이제 전근대사에 많이 치중되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게 근현대사를 여러분이 늘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근현대사만큼은 선생님한테 올인해서 별도로 안 해도 좀 점수가 만점 나오도록 하는 게 선생님의 강의 목표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와 더불어서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지론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문제가 한 168문제라고 하는 많은 문제를 다뤘는데 여러분이 이 근현대사 집중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가장 이제 그 해 나갈 부분은 이 문제를 풀어가면 근현대사 내용이 쭉 흐름이 정리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근현대사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문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제뿐만 아니라 선택지 1, 2, 3, 4번도 반드시 의미가 있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근현대사 문제풀이를 할 때는 답이 옳고 그림이 아니라 선택지까지 다 의미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심화학습에서 근현대사 특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문제만 들어도 그 문제만 들어도 내용이 정리가 가능하도록 그런 학습의 효과를 내도록 문제를 구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를 갖고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접하는 게 근대의 정치지요. 근대의 정치. 개항 이후 근대 사회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근대의 정치잖아. 근데 우리 근대의 정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로 가기에 앞서서 조선의 성리학적인 질서를 전통 체제를 지키기 위한 이제 흥성문의 정치가 나오지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과제냐면 흥성문의 정치.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있었던 흥성군의 정치를 접하게 됩니다. 자, 가보죠. 다음은 조선 말기의 이제 국내 정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흥선대원군의 노력을 옳지 않은 것들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항상 말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좀 여러분이 성격이 차분하셔야 돼. 에? 예, 선생님이 문제 풀이할 때 가장 그 자세를 가장 불만인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여기 글씨를 확 읽는 거 이게 막 이렇게 무슨 총알이야 뭐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게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이 무서운 건데 평상시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습관화가 된다고 그러면 당일날 실수가 커. 그래서 야중에 여러분과 이렇게 접해서 대화를 해보면 너 이거 왜 들렸니? 선생님 모르는 게 아니라 실수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런 게 허다해.
우리는 시험에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적인 요소는 실수냐 실수를 줄이냐 이 문제에 딸린 거예요. 실력이 딸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실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하우는 연습이다. 연습. 그래서 선생님이 말할 때 지금 다음은 조선 말기의 국제정세이다. 이런 속도로. 우랑통 터져? 어? 그러면 안 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홍선대응의 노력으로 포인트.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 여러분 1번을 하는데 우리가 옳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되는 거. 옳지 않은 거.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하는 문제가 옳지 않은 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조선 말기의 국내 정세 우리 그럼 흥성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에 정치 상황은 뭐예요? 그렇지 그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세도 정치론에서 국정이 문란해졌다. 이거죠? 이 얘기겠지. 그래서 이런 국정이 문란했고 대외적으로는 서세동점. 서양 세력이 어떻게 했어? 동양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그죠? 이런 위기였었다. 이런 위기에서 흥성군이 이걸 극복하게 한도록 극복 노력으로써 뭐가 있었냐 이 말이야. 자, 정리됐지? 그럼 선택지 1번부터 갑니다. 선택 1번. 세도 가문의 인물을 몰아내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도 정치로서 국정이 문란됐으니까 바로 인재를 갖다가 골고루 등용한 거 맞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관하였다. 세도 정치로 왕권이 굉장히 무력했죠.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노력으로서 정치적인 권력구조의 개편과 동시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을 했는데 그 정치적 필요에 의한 건축물은 경복궁이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의 권력구조 개편은 뭐를 없애고 비변사를 없애고 뭐를 부활시켜? 의정부를 부활시키죠. 이런 내용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제 항상 말하지만 문란해진 흐트러진 국가를 재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법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다. 법전으로. 그래서 대전회통과 육전조례가 편찬되었다. 근데 우린 늘 말하지만 여기서 대전회통이 함정 문제를 제시될 수 있죠. 대전회통이 함정 문제로 나올 때는 뭐로 나올 수 있다? 대전 통편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번에서 선택 3번에서 대전 통편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대전 통편은 누구 거다? 누구 때다? 정조 때다 하는도 알아두시고 전통 체제의 질서를 회복 유지를 위해서 서원의 설립을 장려했다. 벌써 탁 트이지요.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에 그 서원이 세도 가문의 이익을 옹호하고 또 세도 가문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고 이러한 용도로 활용됐지요. 그 세도 가문들이 전부 다 그 서원 세우는 거예요. 서원 세워서 자기들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어떻게 돼? 서원전으로 다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원이 성리학적 학문을 널리 알리는 그런 학문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때려쳐버리고 군역을 면제받는다거나 혹은 이러한 면세전을 받는다거나 재정을 갖다 도피시킨다거나 이러한 용도로 활용됐기 때문에 흥성군으로서는 이 서원을 갖다가 정비해야 됐다. 그래서 서원을 정비하는 목적은 국가의 재정을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지만 서원 그 자체가 양반들의 권위의 상징이지. 그래서 서원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양반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의미도 있다. 우리가 왕권을 강화한단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신권을 억압해야 되죠.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신권의 권위의 심장부가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을 정리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왕권 강화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4번이 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갖다가 우리가 서원을 갖다가 정리했죠. 그래서 사액서원 몇 개만 남기고 47개의
사회학서원을 갔다가 요것만 이제 잔존시키고 나머지는 다 없앴다. 우리 조선의 임금 중에서 서원 정리를 통해서 그 정치적인 그러한 그 배려 정치적인 그런 목적하에서 그 서원을 갖다 정리한 분이 또 누가 있지? 영조. 그래서 영조는 어떤 세력을 부정하기 위해서? 어? 어떤 세력을 부정하기 위해서? 아, 선생님, 그건 정리해서 물어봐야죠. 이런 데서 물어봐. 이런 표정인데, 지금. 짜증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아, 이러한 어떤 키워드와 연계가 있으면 머리에서 다 회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살림 세력을 부정하는 거죠. 살림 세력. 예? 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문제를 통해서 홍성군의 정치 내용을 쭉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본 다음에 그래도 그 문제 안에 나온 게 없다면 아직도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했고요. 바로 이제 문제로 갑니다. 2번 다음에 화폐를 발행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원군이 화폐를 주저하도록 명하였다. 이름하자기를 호대당백이라고 하였고 유통된 지 얼마 안 돼서 물가가 뛰었다. 그 이제 호대당백이 뭐야? 우리가 당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기존에 유통되었던 화폐보다 100배 더 나가는 그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표출되겠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화폐를 갖다가 주조해야 되는 너무나 기묘한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게 뭐예요? 경복궁의 중건의 재건, 재원 마련이죠. 그래서 요건 바로 이제 경복궁을 갖다가 이렇게 재건하는데, 재건의 재원 마련책이다. 근데 이제 경복궁 재건하는데 재원 마련책으로서는 우리가 뭐 다양한 그러한 흥성군의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 화폐 이게 화폐가 지금 당백전인데 이 당백전을 발행한 원으로서 호포제 실시가 원인은 아니지요. 또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군부를 부활하였다. 실추된 왕권을 위해서 경물 재건하였고 3번이 답이 되겠죠? 그 내가 뜻이 3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성군의 그러한 그 내용은 이 이제 그 단무지가 다 이제 1, 2, 3, 4번이 흥성군의 정치 내용이죠. 사창제, 경복군 중건, 상군부벌, 호포제 실시인데 제시된 선택지에서 당백전과 관련돼서는 3번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잘 들어야 돼. 뭘 잘 들으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당백전을 발행한 주된 목적이 경복궁의 재건을 마련하는 거 맞아. 맞는데 현문제에서 이 당백전을 물어볼 때 경복궁의 재건 비용이 아니라 국방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오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경복궁의 재건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주된 목적이 뭐야? 경복궁의 재건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문제에서 선택지상에 국방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주조했다. 이 또한 틀린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무조건 외우는 친구들은 당백전의 주조 목적을 경복궁의 재건으로만 외운 친구들은 그러한 선택지가 나오면 거기를 탁 틀린다고 체크한다고. 그러면
그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당백증과 관련돼서 뭐 국방비 마련을 위해서 조조되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선택지 1번에 나오지. 그러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1번을 딱 치게 되겠어. 왜? 여러분의 여기를 경복궁 중건의 마련으로 외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해도 이것은 주된 것은 경복궁 재건의 마련이지만 다른 기타 목적도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대원군의 정책 중 양반의 불만을 가져온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 서원 철폐 양반 유생들의 불만을 가져왔지요. 기본이지요. 기본. 당백전의 발행. 뭐 당백전의 발행은 이거는 서민들의 불만을 가져왔지.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늘 말하지만 물가 올라간다고 돈 많은 놈들이 뭐 그렇게 여러분 지금 뭐 AI 와갖고 뭐 닭 저 병아리 한 판이 아니라 뭐예요? 결혼 한 판이 뭐 지금 만 원이 넘고 있는데 그 부자들이 그거 신경 쓰냐고요? 그 우리 결혼 아주 훌륭한 영양소지요. 그거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좋은 건데 그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니은은 아니고 경복궁의 중건. 경복궁의 중건은 여러분이 해당이 되지요. 왜냐면 경복궁 중건 자체가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이니까 아무래면 양반들의 불만을 살 것이고 왜 또냐? 경복궁을 중건할 때 그 목재 있지 목재. 목재를 양반의 묘지림에서 채버려 왔걸라. 양반의 묘지림에서.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에 권력 있는 집안 양반들의 묘지림에는요. 이 소나무들이 쫙쫙 뻗은 게 그냥 100년, 200년 묵은 게 그냥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서 잡아왔다고. 그러니 불만이 있겠지, 그지?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경복궁 중건 자체가 왕권 강화의 목적이고 그 목재를 양반의 묘지림을 체벌했다. 그래서 이제 디귿은 해당되는 거예요. 천주계 탄압. 이건 뭐 양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죠? 이건 반발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것이고. 호법법. 양반의 불만을 갖다가 당연히 샀겠지. 왜? 모든 양반들에게도 거두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음.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3번까지 문제를 통해서 흥성군의 그 국내 정치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주로 봤는데 흥성군의 그 정치 중에서 뭐 여러분에게 선택지 중에서 거의 안 나온 건 없어요. 단 정리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답을 해줘야지. 경복궁 중건과 관련돼서 우리 당백정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돈과 관련돼서는 또 뭐가 제시돼야 돼?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항상 선생님 문제를 물으면 답을 해야 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 근데 그 돈의 뒤에 끝말을 잘 써야지. 주조냐? 징수냐? 원납전은? 징수야. 그러니까 원납전이라는 돈은 없어. 그 당시 유통되었던 어떤 걸, 어떤 돈을? 상평통보를 원납전이라는 이름으로 징수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원에서 냈다. 그래서 경복궁 이제 자원 많은 척으로서 이렇게 원납전. 그래서 징수해야지 주조하면 안 돼. 주조하면 안 된다. 그럼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늘 강조한 문제죠. 자, 그리고 당백전이 이제 해갖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니까 그 당백전을 갖다 주조를 멈추고 근데 이제 국가 재정을 위해서 계속 화폐는 뭔가 유통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야? 청나라의 돈을 수입했다.
청전 수입 유통. 이렇게 쓰세요. 청전 유통, 아, 수입해서 유통.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경복궁 자금만행에서 토지에다가 또 세금을 매겼지. 그 토지에다 세금을 매긴 이름이 뭐야? 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다 훑어보자는 거야. 심도 호량미. 토지 1개월당 그래서 요거 이제 토지 1개월당 1개월당 1뚝시 여러분 이제 신도 포량미에서 걷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백성들의 불만을 샀던 세금 명목은 뭐예요? 이거 말고 가장 또 사대문세를 걷죠? 문세 사대문세를 갖다가 징수했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재원 마련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흥성군의 국내 정치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마무리 되는데 서원철폐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딱 체크할 것은 서원철폐라자 유생들의 반발이 심했지. 그 유생들의 반발에 대해서 흥성군이 어떻게 의지를 관철시켰는가. 어? 문장 써봐. 누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누구를 해치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지.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의 철폐는 결과적으로는 흥성군의 하야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서원 철폐를 문제 삼아서 흥성군의 하야 상승을 올린 대표적인 인물은 최익현. 자, 그래서 국내 정치 봤고요. 그럼 이제 흥성군의 다음 국외가 되겠죠. 자, 문제 4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원래 왕래도 없었고 은혜를 입거나 원수를 진 일도 없다. 이번 덕산 묘지에서 저지른 만행.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4번에 보면 그 밑줄 친 게 덕산 묘지 만행 사건. 이제 파헤친 거죠? 사람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태에서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은 있는 힘을 다해 한 마음으로 내 눈들과 하늘을 같이 이기고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덕산 묘지가 구치도 뭘 말해? 흥성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남영군의 묘를 갖다가 파헤친 놈이 어떤 놈이요? 오페르트지요? 오페르트 그러한 도굴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자 파악과 정리가 됐으니까 선택지 갑니다. 어제연등이 결사항전으로 격퇴했다. 어제연등이 결사항전으로 격퇴한 것은 우리는 뭐라 그래? 그렇지, 신민양요. 요건 이제, 미국과의 관계지요? 미국과의 관계. 일본에서 정한론을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일본의 통상 요구, 일본의 통상 순교 그런 요구를 우리가 이제 거부했죠? 거절하자. 1870년에 일본이 통상 순교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절하자, 자존심이 상한 일본이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면 정한론이 대두되는데 이 정한론이 이제 보류되지요. 대두됐지만 실신 안 되고 보류되지. 보류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 바로 내정개혁의 치중이라 그랬지요. 그러나 쇼문제에서 선생님이 조선의 선진 문물을 전해준 단체가 통신사를 했지. 그래서 여름 보류된 이유로서 일본이 내정 개혁에 우선한다. 이것이 바로 이
이유가 되고, 만약에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여기는 이거는 안 된다. 야. 그래서 통신사는 이게 이제 정한론이 1871년이고 통신사는 1607년으로부터 1800몇 년? 11년까지 파견됐기 때문에 바로 통신사 파견과 정한론이 보류된 것은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설명이 돼야지.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건 뭡니까? 아, 병인양이죠. 병인양이요. 이제 프랑스지?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 그래서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했다고 해야지? 뭐가 약탈당했다면 안 돼? 직지심체 요절이나 또 거기 또 가있는 프랑스 가있는 거 뭐였어? 우리 기록문헌 중에서 서역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 왕우촌 축국전이나 이런 게 약탈되는 계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약탈한 게 아니니까 직지심체 요절 왕우촌 축국전 이런 거는 거기에 약탈되는 결과는 아니다. 독일 상인이 조선과 통상하기 위해서 일으켰다가 되겠지요. 그치? 자, 계속 문제를 통한 우리가 요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5번. 그래서 답은 여기 4번이 되겠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가 이제 그게 장수 숫자요. 제시된 자료는 수작이지요. 어재현 장군의 수작인데, 어재현 장군이 활약한 전투가 병인양이야 신미야? 미국과의 전투지요. 그래서 이제 신미양요와 관련된 자료지요. 이렇게. 신미양요와 관련돼서 이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더 강화되었다.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었다. 서양의 수교가 더욱 지연되는 척합의가 건립되었고, 통상을 요구하다가 평양 민군과 충돌하여 불타 침몰된 사건이다. 답은 3번이야. 4번을 한 친구는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 거야. 이해력이 있는데 실수하는 거는 덤벙된 거야. 성급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4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지. 그러니까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숫자기가 약탈되지는 않았단 말이야.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인하여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됐고, 신미양요 때 어재현 숫자기가 약탈된 거지. 그래서 4번은 신미양요의 원인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정확적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3번하고 4번 갖고 여러분 조금 헷갈 수 있다. 이제 3번도 서양과의 수교가 더욱 지연되었으며 척합의가 그려졌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 수업에서 얘기했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게 그 정말 이긴 게 뭐냐. 피해상으로 봤을 때 피해를 적게 입어야지 이긴 거지. 그런데 신미양회 때 미국 병사는 뭐 한 명 부상자고 뭐 나머지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우리는 190명인가가 죽었다고. 어? 그런데 미국은 뭐 이제 먹자컷이 뭐 한국에 대해서 별 먹자컷이 없으니까 여기서 정력을 낭비하느니 그냥 딴 데 주력하자. 필리핀이나 먹던가 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철수한 건데, 자발적으로 철수한 건데, 흥성군이 볼 때는 자기가 이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오판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겼네. 맞아. 나의 세국 정책이? 맞아. 자기의 정책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두 번의 싸움에 의해서 프랑스하고 미국이 물러가자 자기의 정책이 옳았다고 맹신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맞아 통상을 거부하고 우리를 강화해야 돼. 뭐 이런 논리가 됐다고. 그래서 수교가 더욱 지연되었으며 그런 걸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척합회를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척합이 건립이냐 척합이 제작이냐 하는 문제가 따르는 거야. 척합이가 제작되는 계기가 된 것은 병인양후야. 그래서 그 문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척합이와 관련돼서 척합이야 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요거는 병인양후고 그리고 건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신미양후다 이 말.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4번, 5번을 통해서 흥선군의 국외정책을 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4번, 5번을 통해서 흥선군의 국외정책을 좀 더 설명할 것이 있다면 뭐 다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다 얘기했듯이 단 이제 그 병인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인해서 이러한 무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조선 사람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죠. 그래서 통상 수교 거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왜? 오랑캐를 그대로 보여준 거니까. 그러한 좀 설명을 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흥선군의 국외 정책에서 우리가 천주교를 박해하지요. 우리는 그걸 병인 박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병인 박해, 그래서 최대의 박해인 병인 박해가 흥선군 때 있었다. 단 천주교와 관련돼서 흥선군은 처음 집권 초기에는 천주교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했다. 흥선군이 집권 초기에 천주교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했던 의도나 목적은 뭐였었다?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어디를 이용한다? 프랑스를 이용한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프랑스가 거부하자 바로 천주교 박해로 돌아섰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흥선군의 그런 정치에 대해서 국내 중 다 문제를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흥선군이 내려오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개항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항과 관련된 개항 또 불평등 조약 이러한 이제 문제가 제시되죠. 그래서 6번 다음 같은 강화도 조약 내용이 가져온 결과는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사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여러분이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내용 중에서 강화도 조약에서는 양국사의 범죄 사건을 속지주의에 입각해서 했다면 안 돼. 속지주의라면 안 돼. 속인주의. 그럼 속지주의는 뭐냐면 그 사람의 국적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속인주의는 뭐냐?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냐? 그 소속된 국가의 법에 처벌을 받는 것은 속인주의. 국적을 불문하고 그 사람이 현재 어디 있느냐 하는 거. 그렇죠? 지금은 그럼 국제사회에서 속지주의요? 속인주의요? 속지주의지? 그렇게. 그래서 정유라 같은 경우 거기 불법 체류 신세 해갖고 뭐 이렇게 잡혀 그랬잖아. 지 엄마 닮아갖고 거기서도 거짓말 잘 치고 있지요. 나는 돈 모른다. 우리 엄마가 보내줘서 쓰기만 했다. 했는데 나왔어 영수증이 자기가 뭐 계약하러 간 거. 아줌마 앞뒤가 안 맞는 거. 애가 머리가 돼야지 그게 돌아가지. 공부를 안 했잖아. 학교 다닐 때 하나가 중학교 안 나가고 안 나가서 선생님 다 점수 주고. 근데 뭔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게. 그 사기 쉽게 치는 거 아니에요. 주동 묘미를 해야 되는데 정유라는 그게 안 된다고. 그게 되게 해서 안 되지. 해본 놈이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뭐 돈 써보기나 했지 뭘 해서 걔가. 자, 그래서 이제 속인주의. 그러면 일본 놈들이 조선 내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우리가 처벌할 수 없겠죠. 그러면 조선 내에 있는 일본 놈들이 당연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죠. 폭력을 자행하고 여러 가지 불법을 갖다가 저지르겠죠. 그런 걸 갖다 이해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조약, 그러한 이걸 우리는 치외법권이라 그러죠. 치외법권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 이 말이에요. 개항장에서 일본은 거류민의 거류지역을 허용하였다. 우리가 개항장에서 일본 거류민의 거류지역을 설정하고 허용된 것은 조차권 문제, 조차지. 그래서 개항장 심리로다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건 조차지 문제고, 치외법권이 아니라 조차지다 말, 조차지. 예. 그래서 조차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조선 정부에 나면 토지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 알았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 뭐, 그래서 개항장에 주택을 얻었다. 그러면 전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 알았죠? 그렇게. 해안 측량권을 인정받아 조선의 자주권이 부인되었다. 이건 뭐 소인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 해안 측량권을 이제 우리의 자주권을 갖다 부인해서 이제 탐정이 군사 작전 시 탐정이 가능됐지요. 그런 것들 군사 작전 시 유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조선의 거전의 일본이 불법 행위에 대한 조선의 사법권이 배제되었다.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한 내용에 부합되죠. 3번이 답입니다.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이 부인되어 일제의 조선 침략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조선의 조선이 자주기금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조선의 자주금을 얘기했는데 자주국보다는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한 목적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다루고 있는데 선생님이 강화도 조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치외법권, 해안측량권, 또 조선의 자주 문제, 그리고 조차지 문제, 즉 1조, 4조, 5조, 7조 그리고 10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낯설지? 1조는 뭐고 뭐 2조, 4, 5조는 뭐고 뭐 7조는 뭐야. 1조가 자주권 얘기, 7조가 해안측량권, 10조가 치외법권, 그죠? 4, 5조가 조차지와 관련된 거, 개항지하고 이렇게. 7번. 다음은 일본과 맺은 근대적인 조약의 내용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이 깊은 것은 일본의 수출입 상품과 선박에 대한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강화도 조약 후속 조약으로서 후속 조약인데 이 후속 조약은 경제적 그러한 침탈을 갖다가 바로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경제적 침탈 조건이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침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시된 박스의 내용을 제시한 조약 내용이 뭐냐 이 말이야. 한일신협약, 조일통상장정, 한일정서, 수호조규, 부록. 답은? 조일통상장정이 되겠죠. 그러면 수호조규 부록의 내용은 뭐야? 후속조약으로서 조일통상장적과 4번도 해당되는데 4번의 핵심 내용은? 핵심 내용.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한다. 있죠? 이제 경제 침투와 관련.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이 돼야만이 일본 상인들이 경제활동한테 쉽잖아. 그런 문제. 또 조선 내에 있는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왜? 그들이 시장 조사했겠죠? 그런 문제도. 그리고 조차지를 허용한다. 이런 문제 나오죠. 그런 것도.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내가 능동적으로 대답은 못했지만 옆에 있는 동기나 혹은 선생님이 해답을 제시했을 때 머릿속에서 그게 감키면 돼. 아, 맞아. 이러면 된 거고.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일일이 체크가 돼야 돼서 문풀하면서 답을 맞추고 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이라는 것은 이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선택지까지 분석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선택지 1, 2, 3, 4번 중에서 1, 2, 3번까지는 왔는데 4번은 내가 아직 내용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4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용 확인이 안 됐음을 X를 하든 세모를 하든 체크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끝났다고 해서 방치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여러분이 문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시험 공부는 기본서를 뭐 몇 번 읽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지금 잘못되거나 몰랐거나는 것을 복습할 때 그걸 갖다가 오답 처리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문풀 중에서 뭐가 모르는가를 선택지마다 다 정성스럽게 체크가 돼야 돼. 그래서 문제 풀이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그런 겁니다. 선생님 늘 얘기지만 동영상 보는 친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선생님 늘 말하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미리 풀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40문제 정도 풀라고 하는 일주일에 40문제는 여러분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푸는 방식에 있어서도 현재 나의 실력을 체크하는 방식.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든지 여러분이 20문제씩 끊어서 해야, 아니면 20문제가 긴 것 같으면 10문제씩을 끊으라고. 그래서 현재 여러분 실력을 체크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저기 참고하지 말고 현재 여러분 머리에 있는 거를 갖다가 쏟아내라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10문제를 분석하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은 책을 통해서 해결해 와라. 단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 안 풀린 문제를 해결해 있어서 10분 이상을 넘기지 말라. 왜냐하면 10분 이상 넘기는 문제는 여러분 시간성에 비효율적이니까 10분 이상 풀리지 않는 문제는 그냥 와라 체크해서. 왜? 선생님이 해주면 되니까. 이러한 방식을 꼭 따라라 하는 얘기예요. 8번. 자, 우리가 이제 그 후속 조약까지 다 봤어요. 다음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화도 조약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뭐 우리가 서구 열강, 이런 서구 열강과도 이제 조약을 갖다가 이제 체결을 하게 되겠지요. 일본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그래서 서구 중에서 제일 먼저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어디요? 미국이지요. 자, 그런 걸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중국은 우리가 신하에로서 섬기는 바이며 해마다 옥과 비단을 보내어 삼과 신의와 정도를 지키고 그 직분에 충실한 지 20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겠습니까? 러시아, 미국, 일본은 다 같은 오랑캐 족속입니다. 일단 8번은, 8번에는 그 출전 문헌이 뭐야? 조선 책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김홍집이가 2차 수신사로 갔다 오면서 이제 이걸 소개하는 거죠. 김홍집이가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책략에서 이제 그 중국의 저자 황준세는 러시아를, 남하를 막기 위해서 친중국, 결일본 이런 거죠.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뭐 연미국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말.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주장이 이런 그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즉 이러한 요거는 좀 조선 책략을 갖다가 반대하는 거죠. 조선 책략을 갖다가 이제 반대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게 되게 해서 이제 조선 책략이 유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1준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주장했는 게 100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6.1준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주장한 배경은 무엇이야? 그렇지. 영국이 일으킨 고문도 사건이 배경이 되는 것이고, 2번,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뭐야? 이제 그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일본이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점령한 거다. 3번 조선 정부는 미국의 보빙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여러분이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이 된 게 조음이 수호 통상 조약이죠. 수음이 수호 이제 통상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파견되었다.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조성 책략이 유포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조성 책략 유포를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답. 그래서 조선 책략 유포를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조선 책략 유포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상소가 누구의 상소요? 이걸 갖다가 이제 반대하는 이제 바로 이만손이죠.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설명이 완벽하게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 책략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만성 같은 이분들의 이런 운동을 우리는 위정척사 운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성 책략 유포는 두 가지의 운동을 유발하지. 하나는 위정척사 운동을 유발하고 하나는 개화 운동에 자극을 주죠. 즉 미국과의 수교에 자극자가 된다. 그렇게 아시면 정확한 겁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죠.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와 맺은 조약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조선 책략에서 총과 조약을 맺은 지 10여 년 동안 조그만 분적도 없는 나라고 했고 만인소에서 1만리 바다 건너 있는 이 나라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했고 1905년 포츠마스 조약에서 일본의 한국 보호권을 승인한 것에 대해 고종은 이 나라에가 거중조정을 요청했지만 이 나라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기서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알려진 이제 결정적인 게 조선청력에서 바로 이제 나오고 또 먼 나라 그리고 결정적인 거중조정 나오죠. 그래서 그 고종이 미국을 굉장히 좋게 본 것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을 미국이 받아줬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거중조정은 뭐냐? 한국이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위협을 받게 되면 미국이 도와준다는 내용이요. 근데 그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우리 약속을 도와준다니 얼마나 예뻐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엄청 선입감이 조금 가졌다고. 오케이?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결코 우리에게 거중조정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과 오히려 카츠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서 이런 걸 갖다가 무력화시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었고 최고국 대우가 허용되었으며 협정을 통한 관세가 부과되었고 부산 외에 두 개의 계획이 항구됐다. 해당하는 것은 선택지 몇 번? 3번. 그래서 이제 니은과 디귿. 내지 통상권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청나라. 부산 외에 두 개의 계획, 이건 어디? 바로 1번이지요. 1번.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래서 미국은 처음서부터 우리 조선과의 조약에서 이렇게 관세 협정을 갖다가 제시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6년 전에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에서는 일본은 이러한 관세 협정 내용 같은 게 없었는데 미국이 이거를 갖다가 제시했고 미국의 말은 국제관계에서 조약에서 각 나라의 관세협정은 통상 일상적인 아주 이것이 일상적인 그러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에게 우리가 관세협정권을 요청하게 됐고, 그게 국제관계에서 일상적인 그런 조약 내용이니까, 관례니까 관세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3년에 조일통상장정 수정안을 통해서 관세를 회복하게 된다. 여기 연계돼야 돼? 이게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야. 역사는 흐림이고 연계지, 무슨 자료 딱딱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는 고유명사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도냐? 조선 정부가 개화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뒤에 83년에는 어디와 조약을 맺어? 영국과. 그래서 1883년은 조영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알고 가자. 그 뒤에 뭐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거까지 몰라도 돼. 단 1886년에 어디? 프랑스. 프랑스. 알았죠? 러시아와는 1884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프랑스까지는 보자. 그래서 미국 82년, 영국 83년, 프랑스 86년. 왜냐하면 혹자는 어떤 사실을 제시한 다음에 다음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거기 뭐 오페르트 도구 사건, 제너럴 셔먼 사건, 응? 지금 말한 뭐 미국과 수호 조약, 뭐, 예? 뭐 영국과 수호,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건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순서야. 예?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부가 80년에 들어서 개화 정치를 적극 내세웠는데, 80년에 개화에 대한 뭐 사상이라든가 개화 운동이 80년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개화에 대한 것은 60년대부터 제시가 됐는데, 60년대 제시된 개화 사상이나 개화 운동가들은 왜 그들이 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어? 누구 탐시? 흥성군의 집권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흥성군이 집권한 하얀 이후에 이제 그 개화 운동가들이 자기들의 몫을 냈지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개화 사상가들이 이미 60년대부터 있었다. 활동이 저조했을 뿐. 그럼 여러분이 10번이 그러한 취지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화 사상가는 주민 역관의 신분으로 총국을 왕래하면서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김옥균, 박영유, 홍영수 등의 소장파 정치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답은 뭐야, 답은? 4번. 오경석이, 오경석. 역관. 역관.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소개했다. 그리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이 영향을 줬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오경석인데, 우린 여기서 이제 오경석과 3번 유홍계의 관계를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오경석의 친구가 유홍계예요. 유홍계의 제자들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이에요. 그래서 오경석은 중인신분으로서 자기가 직접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친구인 유용규에게 중국의 개화 사상가가 쓴 해국도지, 영환지략 있죠? 위원 같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죠? 서계어의 그러한, 뭐, 그, 여기 영환지략 같은 거. 그래서 중국의 그 개화 사상에 쓴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을 갖고 와서 자기 친구인 유용규에게 줬고, 유용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을 갖다가 가리킨 거지. 따라서 그들은 급진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 됐죠? 박 교수는 여러분 이제 누구의 손자야? 박지원의 손자로서 익히 북학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그런 눈도 압시다. 박지원의 손자로서 북학사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여러분, 2번 최양계는 임의롭지요. 많이 본 사람이 아니지. 예, 그래서 최양계는 이제 19세기에 그러한 사상가야. 사상가인데,
이 최양기 선생은 동양 철학의 서양의 경험주의 철학, 서양의 경험주의 철학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사상을 연구한 분이요. 그러면 최양기 선생 작품 중에서 동양 철학의 서양의 경험주의 철학을 접목시켜서 연구한 그의 저서가 뭐냐면 저서, 최양기의 저서. 하나도 몰라. 첫자가 명자야. 명. 모르는만. 명남로 총서. 이런 명남로 총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러한 사상을 갖다가 전개시켜 나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화 사상가들에게는 최양기에게 영향을 받겠죠. 이미 최양기 선생은 이미 이 명남 총서에서 서양의 문물 소용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개화 사상가들에게 최양기 선생이 당연히 영향을 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오경석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좀 봐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은 이제 개화 사상과 관련된 건데 다음의 내용과 사상적인 흐름이 다른 것은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하매국, 개화만년자손. 여러분의 실제 시험 문제는 우물 갖다가 다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혹독하게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자를 제시한 거야. 그래서 그 제시된 내용이 뭐야? 어디에 써 있는 거야? 촉합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하매국, 개화만년자손, 병인작, 신미립. 그러면 이 척합인은 개화여 보수요. 이제 그 개화를 반대하는 거죠. 이제 개화를 갖다가 반대하는 게 이제 위정척사지요. 이렇게. 그러면 흐름이 다른 것은 뭘 고르라는 거야? 개화 사상을, 개화 운동을, 개화 사상을 고르라고 하는 거죠. 그지? 그럼 답은 몇 번? 3번. 조선책량 6포. 그래서 조선량 자체가 미국과 이유처럼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게 개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병인양요, 운요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이 잘 들어. 여러분 각자 틀 텐데, 선생님 11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낸 건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내가 늘 말하지만 한국사를 무조건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행이고, 만에 선생님이 설명을, 저게 나의 케이스에 해당되고 있다면 빨리 방법을 바꿔야지. 그래서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 선생님 이거 무슨 의도로 낸 거야? 이게 도대체가 뭐야? 한자도 모르겠고 짜증나고, 거기에 뭐 병인양 이거 뭐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시된 자료가 척합이고, 척합에는 통상을 거부하는 위정척사 사상이고, 흐름이 다른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개화를 골라야 된다. 근데 병인양요, 운요사건, 그리고 영남만에서 다 통상을 거부하거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정척사와 관련된 것이고, 3번은 바로 미국과의 수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개화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화가 됐고, 개화에 영향을 준 개화 사상가, 개화 사상가를 본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썼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화 정책이란 바로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잠시 쉬겠습니다.